안녕하세요. 도레미 아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시오 MZX500의 이 패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찍는 오늘 11월 5일 기준으로 금일 판매 기기부터 영상 보시는 대로 이 패드 세팅을 해드립니다. 우측에 이렇게 총 16개의 패드가 있는데요. 캬발에 무도장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샘플링 효과음 중에 16개를 제가 선택을 해서 엄선해서 16개를 입력을 해 드리는데요. 하나씩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자체에 있는 심벌인데요. 연주 중에 이렇게 심벌을 칠 수가 있죠. 그다음에 2번은 전자 탐 소리, 그죠? 3번이 박수. 4번이 목탁이죠.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은 이제 이 루프 기능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리듬 템포에 맞춰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그냥 짧게 한번 딱 되는 거고요. 3번하고 4번만 계속 루프로 리듬에 맞춰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5번부터 이제 16번까지는, 자, 5번은 6번 7번이요. 예. 아싸. 아싸. 8번이고요, 이게. 9번. 10번. 11번. 12번. 다이 미쳐. 다이 미쳐. 13번. 좋다. 좋다. 14번. 좋고 좋고. 좋고 좋고. 15번. 16번. 자, 이렇게 이제 총 16개의 패드를 연주 중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디스코인데요. 디스코에서 한번 3번, 4번을 박수랑 목탁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자 템포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목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3번하고 4번은 이제 리듬에 맞춰서 계속 루프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 패드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누를 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좋대. 좋고 좋고.